XSFM입니다. PODERA 이젠 당신이 느낄 시간. 로맨틱스 co.kr 자, 김재린 씨의 간단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종강을 앞두고 멘탈이 점점 터져나가네요. 아, 네. 다행히 종강하셨겠군요, 이제. 네. 3년 전 이맘때 기말고사 기간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써봅니다. 당시 제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마치고 입원하셨었고 큰 수술하셨군요. 간병인을 따로 쓸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대학생 아들 딸들 만만하니까 네. 많이 갖다 놓습니다. 네. 기말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간병을 하면서 시험 공부도 해야 했었는데요. 간이 침대에 앉아서 집에서 떼어온 충전식 스탠드를 놓고 밤새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엄마가 깨면 화장실에 부축해서 데려다 드리고 다시 침대로 데려다 드리고 아침이 되면 그대로 병원에서 씻고 학교에 갔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것보다 병원에서 학교 가는 게 더 시간이 짧아서 또 꽤 괜찮았어요. 아, 네. 가르고 스탠드는 최대한 빛이 새지 않게 저렇게 뒀어요. 저렇게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침대 네. 옆에 보면은 보통 이제 조그만한 냉장고 네, 저 정육면체 같이 생긴 거 있고 미니바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미니바 있을 자리를 네. 책상처럼 놓고 네.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왜 이 스탠드가 이제 여기 있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스탠드가 그렇죠. 네, 네. 노란색으로 그려주셨습니다. 네. 그림판에서 저는 누가 인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그 트로피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아유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 짤도 올려야겠구나. 네, 아카데미 인스타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아, 윤여정 씨의 손에 있던 그 트로피가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트로피가 인사하는 장면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좀 공손한 포즈긴 하지만요. 어머니가 성, 아프고 성함이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아, 그 사람 그 성함이 오스카죠. 아, 네. 오형. 아, 오스카. 아, 오스카. 어머니가 아프고 나니. 엄마랑 나누는 사소한 대화나 일상 같은 걸 기록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핸드폰 가로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는데요. 우리 중에 안드로이드 써본 건 에디터밖에 없죠? 저는 없습니다. 맞아요. 자동통화 녹음 기능이 있군요. 그런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게 통화, 모든 통화가 녹음되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법적인 일을 다투시는 분들은 뭐 네네네. 아예 또 그렇게 기능 켜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시는 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놈의 나르시시즘입니까? 아니 나르시즘 때문이 아니고 아니라 왜 일자가 안 없어질까 이런 거 궁금할 때 이제 마지막 그래요. 통화를 확인해 보는 거죠. 쓸모가 있군요. 내가 이상한가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 저도 맨날 그런 생각하는지만은 이제 전 자동통화 너무 기능이 없어서 예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기술이 사람을 바꾼다고 이게 네. 있으면 또 그렇게 곱씹는 거가 패턴화돼 있는 분들도 요즘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몰라서 그런 거야. 레이터 간 얘기는 연애 초기에 쓴다는 거예요? 아니 연애 초기에도 쓰겠지만 연애 초기에만 잘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일이 왜 안 없어지나 그런 반성 종종 하잖아요. 얘들이 왜 나한테 대면대면하지?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 UMC님의 연애관을 알 수 있었다. 네 대인관계관. 그러니까 일이 왜 안 없어지나 궁금할 때는 그건 초기밖에 없다. 그때 말고는 없다. 네 남의 일은 왜 쳐다봐? 자, 어느 날 친구가 병문안을 왔었는데 어머니랑 친구랑 셋이 이야기하다가 어머니랑 친구가 저더러 아까 너무 어이없고 웃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다가 울린 친구 전화를 받고 어디로 오라고 알려주고 다시 전화가 왔을 땐 곧장 튀어나가 마중 나간 기억뿐이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또다시 한껏 어이없어 하면서 이따가 통화 녹음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활용이 되는군요. 네. 알겠다고 한 뒤 친구가 가고 밤새 시험 공부를 하던 저는 새벽 4시쯤에 통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와, 새벽 4시쯤에 갑자기 공부하다가 공부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켜서 문제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가르고 통화 녹음은 3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건을 첨부합니다. 통화한 친구한테 미리 팟캐스트에 사연 보낸다고 허락 맡았어요. 가로 닫고. 들어보실까요? 아, 신박합니다.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팟캐스트의 코너가 됐군요. 안드로이드 좋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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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린. 여보세요? 제린,
제리나 친구들 만나보라고. 제리 어디 병동으로 가면 돼? 어머니 성함이 지금 메넬라우스. 어떻게 돼? 메넬라우스. 메넬라우스? 메넬라우스란 병동이 있어? 여보세요? 알았어. 그 뭐지?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셔? 에넬 아킬레우스. 뭐? 아킬레우스. 제리나, 너 내 말 잘 들려? 아니 어머니 입원하신 병동이 아니냐니까. 병동? 아 병동? 그 54병동. 54병동? 거기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셔? 이화춘. 이화춘. 알았어. 54병동이면 네가 나가야 애들이 오지. 상황 설명. 메넬라우스와 아킬레우스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건 당시 시험 공부하던 과목 중에 그리스 문학과 신화 이야기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 통화 녹음을 듣고 새벽에 다른 사람들 깨지 않도록 충분히 웃지도 못하고 끄끄끄끄거리면서 입술을 거의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린 씨였습니다. 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다시 들어보시면. 네. 제이나라고 부르는 분이 김재린 씨의 친구분이고요. 네네. 네. 하는 분이 김재린 씨죠. 처음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네. 뭘 느끼셨어요, 이엠 씨님? 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거의 살면서 느껴본 충격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충격인데요. 저는 네.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살면서 처음으로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녹음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자다가 갑자기 전화 받을 때가 있는데, 저도 이 모양이 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욕을 한 번도 안 해요, 친구끼리. 아, 이 김재린 씨의 친구분은, 아, 천사. 그 나이 또래 보기 드문 품성의 소유자죠. 그건지, 아니면 뭐, 안 친한 건지. 제가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네. 우리 남성, 그러니까 남성들만 그러고 살았던 건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네. 지금 충격입니다, 저한테는. 아니 이거는 지금 제 개인화 시킬게요. 저 같으면은 뭐 이 새끼야, 야 미친놈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나왔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처음에. 근데 그 제리 씨 친구분 말투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 착하고 굳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의 평균을 굳이 내라면 안승준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김재린 씨 친구보다. 그건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아, 메넬라우스라는 병동이 있었나. 아, 이거는 좀 착한 건가 바보인가 약간. 네. 그 병원 이름은 스파르타죠. 아마 스파르타의 왕이었을 겁니다. 아, 저기 그 병원장이 히포크라테스고. 아니 그러니까 선서를 거기서 그대로 하고 이제 어디 배분될 필요가 없군요, 그 병원은. 집게제자.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는 네.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하는 선서였어요. 야, 너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대로 안 하잖아, 이러면서. 이 병동, 그, 메넬라우스 병동에. 아, 이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거의 그 수준으로 이게 지금 황당한 일인데도 이 친구분은, 메넬라우스라는 행여 내가 모를 수 있겠거니. 네. 김재리 씨는 평생 이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렇죠. 네. 좋은 친구.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결론이 이럴 줄 몰랐는데요. 네. 겁나 좋은 친구다. 이런 인성 흔치 않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지막에 들으셨죠? 웃지도 않고, 네가 나가봐야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죠. 아, 친구. 자주 저러나 보다. 그렇죠. 친구랑 어머니가 이렇게나 차분한 걸 보면은, 수없이 한두 번 해본 수없이가 아닐 수 있다. 아, 제린이 또 저러는구나 하면서. 어머니 이름이 아킬레우스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따졌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듣던 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다. 너는 시대 딸이 아니야. 일단 이화춘의 딸이다. 이화춘 선생님이 먼저 화를 내셨어요. 왜 주변 사람이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린 씨는 굉장히 많이 성찰해. 오드라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의 형인가 동생인가. 아,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겁나 죽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화가 나셨어야 됩니다. 아, 근데 정말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걸. 네네. 실제로 이게 너무 흔한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레어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 아픈 건 어머니인데 지금 제일 심한 퍼퍼퍼를 맞은 듯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한없이 차분한 상태.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 너무 훌륭하다. 네. 훌륭한 주변 사람들을 둔 김재린 씨의 네.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